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PPL. 요새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든든하게 뜨끈한 국물로 좀 몸을 데필 수 있는 음식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나름 고급 음식입니다. 소머리 국밥. 저희가 이제 모래내시장 예. 3번 출구 쪽에 있고 예.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랑 좀 가까워요. 아. 네, 많이 포장해 가서 먹고 했습니다. 하나만 아. 시켜도 둘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어, 진짜요? 네. 장술랭 장부장님께서는 네네, 네네. 어떠셨나요? 제가 예, 워낙 소머리 국밥을 좋아해서 아, 다른 데서 먹던 소머리 국밥과는 좀 다른 그런 국물의 베이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뭐 맛을 볼 수는 없겠지만 비주얼이 너무나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모래내 시장역 앞에 있는 소머리 국밥 나와주세요. 상호명이 소머리 국밥인가요? 곤지암. 아, 곤지암. 곤지암. 메뉴가 꽤 많네요. 네, 이게 아, 저는 옆에 거의... 소머리 수육이 너무 지금 눈에 띄네요. 네. 네 눈에 먹었습니다, 저희가. 아, 그럼 이거 살짝. 네. 네네. 먹었습니다. 아, 대리만족하겠네요, 오늘. 네네네. 반주가 제일 맛있죠? 네, 아, 저 반찬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네. 아, 저 겉절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저 겉절이를 밥에 네. 그냥 흰 쌀밥에 딱 싸먹는데 그것만으로도 네. 그냥. 끝났더라고요. 와, 좀 찍어 먹으라고? 네네, 소머리 국밥에 고기 네. 찍어 먹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귀엽네요, 대파가, 단면이. 아니, 이거 뭐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네. 아, 일단 공복에 먼저. 네네네. 겉절이랑 이렇게 해서 또 한 잔. 인정합니다. 아, 뒤에 써있네. 일요일은 낮 3시까지만 영업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또 다 떨어지면은 네. 조기 마감될 수도 있고. 겉절이 저 흰 쌀밥에 싸먹는. 저 순백의 쌀을 더럽히는. 그만큼 맛있는. 침고 있는. 아, 저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뜨거웠죠. 저는 갓 나온 밥을 좀 무서워하는데. 그래요? 네, 너무 뜨거워서. 이야. 아, 잘 있죠? 네. 순간 마법인 줄 알았습니다. 아, 수육 났습니다, 지금. 와우. 저거는 혀 같은데요? 네, 무설. 네, 네, 무설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잘 나오네. 네, 소머리 국밥인. 소머리 국밥에 가장 기본적인. 국물이 네. 완전 뽀얘가지고 진짜. 아, 내장탕. 아, 이건 점심 식사가 아니라 회식 같은데요? 내장탕 살짝 와, 제가 저 천엽까지 네, 먹어봤는데 예, 양도 진짜 많고 예, 또 양과 천엽 또 먹고 싶네요. 꼭 다시 가서 저 내장탕 먹어보고 싶어요. 전 소머리 국밥 먹었거든요. 예. 감탄만 하고 예. 말이 없으십니다. 근래 먹어본 국밥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 해장으로도 제격일 것 같습니다. 아, 술안주로도 좋고 예. 그 양평해장국이랑은 좀 다른 맛이에요. 약간 설렁탕 같은 느낌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소머리 국밥에 좀 건더기가 좀 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왔네요. 그렇죠. 아, 네. 이제 나오네요. 저 껍데기 살이 쫄깃쫄깃하게 쫄깃쫄깃한 네. 맛이 느껴져요. 아, 저거는 우리 이상훈 PD님의 네. 트레이드 마크죠? 저는 이제 밥을 안 말아 먹는데. 저거 밥을 안 말아 먹어요? 네, 밥을 처음부터 마시더라고요. 네. 기호의 차이니까요. 저는 이제 국물 본연의 맛을 좀 느끼려고 밥을 안 말아 먹습니다. 맞아, 양평해장국이랑 다른 거는 선지가 안 들어가는구나, 선지. 아, 그렇기도 하네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아, 남의 거를. 네. 남의 거를. 맛있더라고, 진짜 양평해장국과는 다른. 그 맛이 있어요. 야, 이거 수육 남기지 않았나요? 아, 아 다 먹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차로 시켜 먹는 예, 다단계 시스템으로. 아, 입에 침 왜 이렇게 고이냐. 저러면은 약간 비벼 먹는 개념이 되잖아요. 예. 아, 수육 좀 빨리 드셔서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예. 저 이게 부추가 숨이 예.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다 침이 보이는데. 아, 예. 나, 아 이제, 나는 이제, 이제 먹네요 이제. 와. 아, 양파 우리죠. 저게 제대로죠. 어, 자칫하면 전날 뭐 단체 반차 쓸 뻔했네요. 예. 입천장인가? 아, 입천장 살이 따로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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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아, 입천장과 입천장이 예, 만나는 거예요? 예. 예. 아, 이제 그죠, 저 혀와 혀가 만나는 거고. 예. 혀와 혀를 만나는 게 맛있어요. 예. 오, 아.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저는 비가 와가지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분위기. 진짜 회사 복귀하기 싫으셨겠다. 아, 저 이렇게 완탕은 다 했어요. 저는 뭐 항상 다 먹죠. 아, 수육까지 정말 다 드셔주셨네요. 와, 곤지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예, 스키장 느낌으로. 예. 소머리 국밥 어떠셨는지 짧게 후기 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비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비서 꿇뚫고 네. 만족했어요. 조금 늦었으면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집 근처에 있으시다니 부럽네요. 아, 네. 저는 그 소머리 국밥 말고 다음에 가면 꼭 내장탕을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수육 저것도 꼭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녁에 가서 한번 네. 적셔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곤지암 소머리 국밥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챙기시는 겨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놓고 PPL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